1억 원 중반대에 달하는 벤츠 GLS 차주가 불량 신차를 받고도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벤츠 코리아 측으로부터 1,500만 원의 교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벤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출고 다음 날 스피커 음성 관련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 센터 예약을 잡아주었다며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이 꼴이라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새 차인데도 차량 내부 곳곳에 녹슨 흔적이 보였고 정체물에 흰색 가루가 가득 붙어 있었다. A씨는 센터 직원들도 놀라며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며 컨트롤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 부식돼 먹통이고 배선도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기들이 봐도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니 교환을 권했다고 전했다. A씨를 더욱 분통케 한 것은 사태 해결 과정에서 보인 회사 측의 태도였다. A씨는 교환을 요청한 뒤 보상 문제를 총괄하는 벤츠코리아 이사 B씨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통화에서 제조상 문제를 인정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 등록세 900만원,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해 총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B씨는 차량 감가와 취 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1,500만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니지 않으냐며 빈정거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벤츠는 일단 등록하고 주행을 했다면 어떤 문제라도 취 등록세와 세차 감가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다며 구매자에게 뽑기를 잘못한 쥐값을 물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벤츠코리아 측 조건 부합안 했지만 고객 불편 고려해 교환 제안한 것 벤츠코리아 측은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 대응과 관련해선 해당 차량은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고객분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중재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절차 수준 등을 고려한 교환 조건을 고객분께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고객분께서 불편을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고객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